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민 전인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76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 환자분은 지금 하악의 6번부터 지금 그 사직 7번까지 13개 치아가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상악의 치아는 호플리스 덴티션입니다. 다행히 지금 수직구멍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술전에 일단 퍼티로 1치아 수직구멍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잔존치적 원량을 보면 상악 우측은 조금 얇고 상악 좌측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이고요. 3피스를 위해서는 6번, 4번, 3번, 2번, 2번, 3번, 4번, 6번. 여기서 만약에 5번으로 가게 된다면 요거를 4번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요거는 제가 수술 중에 뼈 상태를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사이버메드의 코아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으셨죠? 아니, 요거 맞잖아.
조금 시큰하시구나. 다 끝났습니다. 머리 좀 올리세요. 잘 됐습니다. 하나 또 있죠? 네. 다 끝났고 꼬맬 부분을 조금 달콤하게 마실 수 있어. 물어보세요. 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랑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일단 12번과 4번 그리고 5번, 6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이쪽은 2번과 4번 그리고 5번과 6번에 식립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보철물은 전방부에 8번 브릿지, 후방부에 2번 브릿지로 이제 교합을 하악과 맞출 생각이고요. 상하 우측은 지금 측방 접근을 통해서 오늘 이종골만을 지금 이식한 상태이고요. 상악 좌측은 제가 코아 테크닉을 쓰려고 했는데 잔존 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투핸드 테크닉으로 그냥 아날로그 필링만으로 이제 사이너스를 이제 뚫어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5.0에 8.5mm 두 개가 잘 안착이 되어 있고 물론 상악동 내로는 전혀 빼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프로비전을 레스토레이션 시작해서 최종 고철물로 2개월 후에 완성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